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어제 오후 5시 공중돌기를 하던 이 남자 왠지 평범해 보이지 않죠? 저녁 두 달을 앞두고 휴가 나온 현석 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파쿠르라고 불리는 훈련인데요. 영국에선 국민 스포츠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 방법을 말합니다. 4년째 파쿠르에 빠진 현석 씨. 나중엔 자격증을 따 코치가 될까라고 하는데요. 아, 붕붕 정말 쉽게 날아다닙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짜릿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석 씨,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오래도록 할 수 있길 저도 응원할게요. 전시 본다고 창의성이 키워질까? 궁금했던 분들, 이건 좀 다릅니다.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7일까지 열리는 어린이 체험 전시 다빈치를 따라가는 생각여행인데요.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원근법과 명암법도 배우고 다빈치의 생각이 담긴 조형물도 보고 놀이터에서는 다빈치의 발명품을 직접 움직여보는 체험까지 그야말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40분씩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인 만큼 10명 이상은 전화약 필수인 거 잊지 마세요. 요즘 끊임없이 외출 욕구를 자극시키는 주인공 유채꽃을 소개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2017 양산 유채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양산 신기동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밤 8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튤립동산, 포토존, 전통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고요. 주말에는 분위기 있는 공연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유채꽃 지기 전에 지금 데이트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제에서 효자 노릇 톡톡하게 하고 있다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이번 주말 제1회 유채꽃 피는 평지마을 표고버섯 봄봄 축제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 일대 흐드러진 유채꽃과 더불어 야심차게 준비한 표고버섯 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혈압과 동맥 경화에 좋은 표고버섯을 여기서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과 이장님이 함께 꾸미는 첫 봄봄 축제 주말 산책으로 좋을 듯 같습니다. 지금 소풍 가기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주 주말 날씨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됩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12도, 최고기온 19도에서 23도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낮습니다. 파도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자, 바깥 활동을 오래 하실 때는 마스크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4월 19일 수요일에 나나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